내가 해줄게. 협찬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이면책이라고 이게 집에서 자가 검진할 수 있는 면역력 검진 키트래요. 면역력 챙긴 나이시죠, 이런데. 아, 그럼. 그리고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진짜 면역력이라는 걸 꼭 나이를 가려서 챙기는 건 아니에요. 한번 해보려고. 어머, 근데 이게 설마 이거 바늘로 찌르는 거임? 어머. 와, 찌르는 거면 나는 좀 무서운데? 이게 병원에서 하는 것도 있나 봐요. 병원에서 하면 평균 3일에서 7일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한대, 병원 가서 하면. 근데 이면책으로 하면은 병원보다 93.7% 저렴하다고 하네요. 동봉된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뒤에 란센 캡을 제거하고 체열할 부위를 사용할 찔러줍니다. 평평한 곳에 손을 위치하고 체열할 부위 주변을 꾹 눌러 혈액을 모은 후 모세관 체열 튜브 입구를 혈액에 비슷하게 접촉시켜 끝까지 채워줍니다. 반응 전개 뚜껑을 열어 튜브를 넣은 뒤 뚜껑을 닫아줍니다. 내용물이 섞이도록 10에서 15초간 가볍게 흔들고 반응 전개의 상단의 절단 부위를 꺾어 제거하여 줍니다. 그리고 키트에 내방울을 넣어주세요. 내가 다 떨려, 이런데. 아, 나도 떨려. 나 이거 이렇게 찌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이렇게 무서운 숙제였을 줄이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상하게 조그만한 약간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심각해지는 어림. 저기 봐. 여기 하던데. 그냥 이렇게 콕 찌르는 거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콕 찌르는 거야. 내가 나 못하겠어. 나 못하겠어. 이거 어떡해?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줄게. 엄청 아파 보였어. 하나도 안 아파. 내가 겁이 거의 뭐 손가락 절대 안 되는 거 같아. 피 멈추기 전에 빨리 갖고 오세요. 피 나오니까. 아, 근데 하나도 안 아프다. 안 아픈 거 맞아? 하나도 안 아파. 내가 지금 오버해서 그렇지. 오! 쭉 빨아들여줘요, 바로. 이렇게 대박.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때 드디어 갑자기 피 났대. 하나도 안 아파. 요거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뚜껑을 열고 이게 여기다 넣으래. 넣나? 쭉 넣으면 되는 것 같아. 안에다 넣는 거죠, 이렇게? 섞이도록 10초에서 15초간 가볍게 흔들어주세요. 아, 그리고 이렇게 섞이도록? 상단의 절단 부위를 꺾어 제거합니다. 아, 요거 이렇게 꺾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넣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4방울 정도? 오! 여기다 4방울 넣으니까 여기로 물이 쭉 내려가면서 키트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신기해. 엄청 신기해. 20분 뒤에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동안 이건 결과는 이따 보는 걸로 하고 어부도 한번 해볼까요? 그쵸? 폭스 타임 이런데. 난 못하겠어. 알콜 솜 해주세요. 알콜 솜 합니다. 저는 힐러만 할게요. 나는 이런 거 잘 못해. 아팠어? 근데 우리 어부도 엄청 엄살이 심하거든. 아팠어? 땅! 이게 어떤 아픔이냐면은 그냥 깜짝 놀란 아픔인데. 그냥 깜짝 놀라는 거야, 그냥. 됐다. 오, 좋아요, 좋아요. 피 짜는 건 거침없는 놈인 거였는데. 짜는 거야, 뭐. 근데 이게 놀래요. 내 손을 내가 찌르니까 놀래는 거야. 그래가지고, 힘들었고요. 또 보시면 이게 수용성 커큐민이라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네랄 수용성 커큐민인데 이게 지금 특허를 받은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잘라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젤리고 이거는 액체인데 액체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무치 무맛 그런 액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먹어도 되고 요거를 뭐 물에 타 먹어도 되고 음료에 타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 저거 먹어봤어. 그런데 어때요? 아무 맛도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술에 넣어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여기 보니까. 술에 넣어 먹어도 된대요.
맞아. 그래가지고 여기 항산화에 무슨 면역력 증진에 무슨 치매, 암 예방, 피부 관리, 숙취 해소, 관절 건강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물에 타봅니다. 오! 물감 같아. 오! 오, 대박! 면역력 팡팡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오, 신기하다! 아, 대박! 아무 맛도 안 나. 그냥 물이야? 그냥 물이야. 그냥 물 맛이야. 근데 약간 느낌이 물인데, 야, 되게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물이? 되게 미묘하게 부드러워진 느낌? 정말 카레 같대. 색깔 너무 예쁘다. 컵에도 안 묻어나. 아니 근데 이게 색깔이 이래서 그런가?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인데? 맛은 똑같은 것 같은데 제 기분이 약간 신비의 명약을 마시는 그런 느낌이랄까? 어부야, 어부도 물 한번 더 떠오세요. 어부 좀 마셔보세요. 그럼 어부가 맛을 한번 설명했죠. 그냥 물 같은데? 그냥 물 같아. 맞아, 아무것도 안 나요. 그냥 살짝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또 요거 말고 요거를 넣은 젤리가 있대요. 칼 어딨지? 그래가지고 요것도 한번 열어봅니다. 오, 여기 보시면 패키징이 진짜 또 너무 좋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젤리라고 하거든요? 나노큐민 젤리라고 합니다. 이게 나노 기술로 특화돼가지고 약간 여기만의 약간 그런 입자가 있나봐. 수용성 커큐민, 미네랄 커큐민. 커큐민이라는 게 이렇게 미네랄로 나오지 않나봐요. 망고 맛 한번 먹을게요. 망고 농축액. 색깔 봐. 이거 무슨 색소 넣은 것 같다. 망고야, 망고. 엄청 맛있어. 맛은 그냥 젤리 같아요. 이것도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맛있다. 하나 더 먹어도 되나? 그냥 시중에 판매하는 되게 맛있는 젤리 있잖아요. 그런 맛이야. 어디 거죠?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나노큐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것 같고요. 하루에 한 개만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요거를 하나 먹든 액상을 하나 먹든 젤리를 하나 먹든 둘 중에 하나만 먹으면 된대요. 강황은 입자가 큰 지용성인데 나노큐민은 10억분의 1m로 나노입자로 만들어서 수용성으로 만든 거래요. 그래서 커큐민 자체의 흡수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집에서 면역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래요. 프로테옴텍의 면역 키트. 그래가지고 이걸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하면 지금의 면역 상태가 어떤지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집에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아까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검사 선이 얼마나 진하냐에 따라가지고 결과가 나오는데 내 거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머 난 부족이야. 난 약간 부족해. 면역력이 부족해. 어머 뭔가를 해야겠다. 근데 어부 거 볼게요 그럼. 어부도 부족인데 나랑 비슷한데 어부가 나보다 좀 더 부족하네 지금은. 원래는 제가 어부보다 면역력이 더 낮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독감 나 혼자 걸렸다고. 그리고 나 정도거나 어부 정도면은 주의를 해서 신경을 써주는 게 좋대요. 잘 먹자 어린아 어부야. 그런데 그니까 잘 먹어야겠다. 잘 먹는 것도 잘 먹는 거지만 잘 자고 면역력에 좋다는 건 많이 해야겠다. 이거 보니까